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눠볼까 기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또는 아는 친구나 이렇게 전도를 하시잖아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돼요? 거듭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이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는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 어떤 그 지체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고 속으로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해보신 적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든가, 뭐 어떤 그죠? 뭐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까 하면서 내 기준에 맞게 내가 기대한 만큼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나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리더자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리더자가 되실 분들도 그렇고 그 부분이 잘못되면 교만의 죄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이 conversion, 저 사람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를 기다려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딱 어떤 사람은 아, 이 사람 아직 멀었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네,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교만죄를 지을 수 있고요. 또한 뭐가 됩니까? 또한 정죄 비판했으므로 여러분이 비판한 대로 나중에 그대로 또 비판받는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나중에 비판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선교사 중에 그 로란드 알렌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1868년에서 1947년 동안 그 활동하신 분이고 1903년까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사역하신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이 되어 가면서 그들이 그들의 어떤 그 독립성, 그들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 어떤 그들이 크리스천이 되어가면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독립성을 존중해줬다라는 얘기를 로렌드 알렌이라는 분이 좀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또는 친구, 교회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더자로서 제자를 양성하거나 또는 어떤 작은 공동체를 이끄시거나, 그죠? 무슨 소그룹 같은 거 있죠, 교회에. 작은 그룹을 이끄시는 리더자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집안에서의 리더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커다란 그죠? 무슨 교회나 선교 단체나 어떤 그죠? 뭐 바이블 스터디의 리더자일 수도 있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중에 리더자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한국말로도 이게 아마 번역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God's Missionary People이라고 찰스 베넨겐 그 신학자시면서 선교사신데요. 이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게 있어요. God's Missionary People, 하나님의 Missionary People. 하나님의 어떤 선교사들 또는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단지 기관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에나베테스트들이 먼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소개를 해 주시면서 소개를 하시면서 그 얘기는 이제 페이지 10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냥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또 교회에 있는 지체들 어떤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죠? 뭐 양들이나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특히나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자들이라 그러나요?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그게 어디에도 나오나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너의 몸이 성전인 것과 너의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죠. 우리는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교회죠. 그런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마음으로 손과 발로 몸으로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텐데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안 그래도 만약에 짓고서 또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누군가보다 조금 뭔가가 파워가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럴까요? 뭔가가 조금 파워가 있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함부로 얘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위나 파워가 없다 손 치더라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크리스천인데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고 준비하셨고 또 앞으로도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회심을 하나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conversion, 정말 회심하는 거, 변화하는 거를 change 하는 거, 변화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이래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느끼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인가를 물론 충고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 사람이 바꾸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저 사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셔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받는 그 문이 막혀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참 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식이 됐던 누구랄지라도 막 쥐고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문이요 막혀요. 왜냐면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한 이 알렌이라는 분이 롤랜드 알렌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폴은 어떤 폴은 누군가한테 전도를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그들만의 어떤 그 회심, 그들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옛날에 선교사들이 함부로 선교한답시고 식민지도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방법으로 바울은 절대 선교하시지 않았다. 그런 극적인 예도 드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에도 설교 때 말한 것처럼, 메시지 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변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져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면 남들에 대한 정죄나 비판이 안 생기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지금 어떤 부분이 혹시 미싱되지는 않았나? 또는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이 배고픈 자한테 밥안 주고 헐벗은 자들한테 옷안준 것은 나한테 안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은 사람들은 양으로 왼쪽으로 구분이 되고 도왔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특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천국 갈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아니 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교만하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계산하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복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 우리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가족분들 중에서 선교비 이번에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몇명 계신데요. 이번에 우리 한국이 너무 더워서 팥빙수 기계, 야외에서 쓸수 있는 팥빙수 기계를 사서 팥빙수로 한 200명 정도 먼저 섬기려고 해요. 왜냐면 한국은 팥빙수 너무 비싸고 막만원 이상 하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노숙자분들 뿐만 아니라 서민분들 중에서도 마음껏 좀 팥빙수 좀 먹고 싶은데 한국이 왜 눈꽃빙수인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비싸죠. 막만원 넘고 그래서 저희가 좀그 팥빙수로 우리 서민분들도 섬기고 노숙자분들도 섬기려고 해요, 서울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요번에 기계 그 사는 거가 배달 오는 게 빨리 오면은 요번 주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더위가 너무 한국이 너무 더우니까 그걸 하는데, 선교비가 딱 들어와서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노숙자분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섬겨드려야 되겠다. 너무 더우니까. 그죠? 그래서, 팥빙수 프로젝트를
이번 주 주일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팥빙수 기계 가정용 말고 공업 야외용, 왜냐면 야외에서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배터리로 차지 충전을 해갖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그걸 밖에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야외용 팥빙수 기계 있으면 저희 서대문 교회에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뭐 팥빙수 재료 같은 거 보내주셔도 돼요. 팥빙수에 넣는 떡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미숫가루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연유도 좋고요. 얼음은 이제 저희가 마켓에서 파는 거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일부터 하려고 하는데 빨리 기계가 빨리 오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름 끝날 때까지 계속 좀 팥빙수로 섬겨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후원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막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를 막는 게 바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문이 딱 닫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자식인데 엄마 아빠를 속으로 비판했다거나 욕했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을 욕했다거나 뭐 막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좀 생기기로 했는데 안 되거나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막히는 게 있어요. 저나 우리 배 목사님은 딱 어떤 일이 있으면 아 이거 이거구나, 아 이거 주님이 이거 이거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아 이거 주님 뜻이 이거구나, 아 이래서 이게 되려다 안 됐구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걸 좀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예수님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셔서 작업이 이미 시작됐고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conversion, 회심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또 변화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여러분의 판단의 틀 안에 그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을 꽉 넣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어때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커다란 선물을 받는 그 축복의 문이 막히고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미움에, 판단에, 정죄에 그런 마귀가 주는 광선을 소위 그 사람한테 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판받는 사람도 사실은 같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네가 교만한 사람을 낮출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낮출 수 없고요. 사람을 우리는 구원을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중보기도를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여러분이 더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더 괜찮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계속 그 비판과 정죄의 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커다란 선물을 뭐예요? 못 나눠 먹어요. 그러면 그냥 그게 가버려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나눠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나한테 혼자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눠 먹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나누라고. 나눠야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눌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육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 판단으로 순간순간의 일들을 계획해 나가고 순간순간의 일들을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은 단지 여러분 혼자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는 눈, 누구는 귀, 누구는 입술, 누구는 손, 누구는 발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는 심장, 누구는 신장, 다 그 지체마다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야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면서 가야지 비판 정지를 해버리면 커다란 축복의 문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 유튜브 가족, 페이스북 가족, 예수생명 공동체, 또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분들,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런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현실화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